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뉴스를 풀어드리는 북문으로 들었어의 맹찬영입니다. 요즘요 북한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읽다 보면 북한 정권이 탄소 하나 화학 공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북한 경제를 책임진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탄소 하나 화학 공업 건설 예정지를 현장 방문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탄소 하나 화학 공업은 북한이 얘기하는 자력갱생 노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탄소 하나 화학 공업은 탄소수가 딱 한 개인 그런 화합물인데 여기에서 아주 다양한 유기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탄소하나화학공업입니다. 북한에는요 무연탄뿐만 아니라 갈탄이 아주 많습니다. 이 갈탄을 가스화하면 탄소하나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수소를 첨가하면 메탄올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에틸렌과 프로필렌 같은 유기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탄소하나화학공업 공정입니다. 이걸 원료로 해서요 휘발유를 비롯한 합성석유, 비날론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농약, 비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석탄에서 휘발유를 비롯한 온갖 석유화학 제품을 다 뽑아낸다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요 이 탄소하나화학공업의 계열화에 성공하게 되면 원유 수입 의존도를 아주 크게 줄이고 에너지와 각종 기간산업의 자립에 있어서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북한 당국이 탄소 하나에 목을 매는 이유는 바로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정제유 한도를 50만 배럴로 딱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재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반입된 정제유의 양이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고요. 러시아산 정제유는 절반 이하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각 산하에 원유 공업성이 있었는데 이 기관이 16년 만에 원유 공업국으로 위상이 축소됐습니다. 대북 제재로 원유 반입이 어려워지니까 이와 관련한 사업의 규모도 축소되고 자연스럽게 이를 관리할 조직도 쪼그라들게 된 겁니다. 이 북한의 탄소 하나 화학 공업 창설 작업은 1967년에 남한이 여수에 석유 화학 공업 단지를 조성하고 이듬해 포항에 포항제철 건설한 것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 산업의 자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비슷한 하지만 남한의 화학공업이 지금까지도 수입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탄소 하나 화학공업은 애초에 원유에 대한 의존도 자체를 탈피해서 석탄을 기반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석탄 가스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유황 같은 그런 유해물질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이 청정 기술이 난제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야에서 남북이 같이 기술 협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